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번에 그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중요한 그런 인물로 활동한 것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윤관석 삼선 의원이 마침내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보내는 과정, 탈당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만나서 위로도 하고 권유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탈당을 해야 옳은 일인데 세상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니까, 강자의 이익이 또 정의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나가고 그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당에 잔류할 수 있는,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 윤관석, 전국적인 지명도 같은 부분은 떨어지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연루된 윤관석 삼선 의원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세하게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얼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한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의식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바로 사진이 포착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4선 의원, 5선 의원, 당 내에 공천만 받을 수가 있으면은 다선 가도에 거의 거침이 없었겠죠. 지역구 관리가 또 탄탄했고, 그 다음에 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정말 예상 밖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이제 의원 생활을 종칠 뿐만 아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향후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떨까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가 돈을 먹은 것은 아니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악역을 담당한 건데, 그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악역이라고 생각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행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냥 떨미가 잡힌 거죠. 이제 이분은 인천광역시의 그런 행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게 아니고 늘 공무원이었던 분인데, 이제 인생 후반전에 출세를 해가지고 60세 정도의 초선 의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초선 의원이 되는 것은, 국회는 우리 사회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공서열 몇 선 의원인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60대에 국회에 입신해가지고는 뜻을 펴기가 힘들죠. 아마도 이제 인천 광역시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천 광역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업무 처리도 깔끔하고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 이렇게 등장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로
이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승만 의원이 그 의원총회 참석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윤관석 삼선 의원하고 이승만 초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사람은 모두 이제 미련이 있었습니다. 당적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일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마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자들의 취재에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은 당 안팎에서 커지는 당사자에 대한 거취 정리 설득 압박 뭐 이런 것이 이 합쳐져 가지고 당사자들은 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오후에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겠죠.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특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련이 많이 남았던지 울먹이기까지 했으니까 뭐 그만큼 억울했던 거죠. 본인이 이제 돈을 직접 먹은 것은 아니니까 여기 나오네요. 윤관석 의원은 울먹이면서 의원들 앞에서 녹취록의 일방적 정황에만 의존한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과 기획수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서 반드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에게 억울한 심정을 그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을 떠나기 때문에 홀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이제 울먹이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취재 기자의 이야기는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명분을 조금 더 쌓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당에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거부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만찬 자리를 마련하고 돈봉투 연루자에 대한 탈당을 권유 권고 결국 설득한 끝에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탈당 발표가 나온 이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렇게 선택한 것은 사실 뭐 돈봉투 돌리는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큰 사건은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뭐 일주일에 그냥 뭐 여러 번 법원에 출두하는 대장동 개발비리, 백행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뭐 이런 거를 다 따지게 되면은 그 뭐 견줄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바름, 정치계에서 올바름이란 것은 힘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 올바름이니까 그래서 당권을 여러분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냥 박을 깨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현재 당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일 따름이다. 이런 과거의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그런 명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작 탈당해야 될 사람은 나가지 않고 그냥 애송이들만 나가는 잔챙이들만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이 기사를 보고 N님이라는 것이 저 양반들 바보들 아니냐? 더 큰 범죄 용의자도 당을 나가지 않고 잘도 버티는데 왜 잔챙이만 그렇게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함이라도 질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번에 돈봉투 의혹 당사자 2인의 출당 조치를 보면서 느끼는 소회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비슷할 것이다. 아무튼 이재명은 무탈한데
이재명은 건재한데 이재명은 당당한데 애송이들만 잔챙이들만 장가지들만 그렇게 치는구나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상혁씨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한상혁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든 참 좌파 정권은 알바기를 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문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법과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아마 민변 관련 그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많이 늙어 보이네요. 한상혁 씨. 어쨌든 지금 이제 TV 조선의 종편 재인가 문제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개입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영장 청구는 거절을 당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일 겁니다. 뭐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면은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물러서서 그 정권이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나 인권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뭐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양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사를 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여러분 보시지만은 이 한상혁의 심사 개입 문제입니다. 한상혁의 심사 개입. 그 내용이 이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방통위원회 월권이라는 것이 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참 이 사람들은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권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본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미 심사에 관한 점수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든다고 다시 이런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다시 매기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안 알려지겠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방송통신의 위원장이 직접 개입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참 한탄스러운 일은 연기는 나는데 불을 지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뿌린 것이 있으니까 거두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연기가 나면 당연히 불을 피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불을 피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말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이상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 이상한 숫자를 만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채점표가 이름 조작이 됐는데 조작한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삶을 관통하는 혹은 세상사를 관통하는 법칙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짓과 조작과 위선이라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한상혁 씨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밝혀졌는데. 자기가 불만을 표해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국장하고 여러분들 또 관계자 한 사람이 다 심사 결과가 마친 다음에 회식까지 여름 했는데 그 회식이 아마 이 종편 재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합숙을 해가지고 여름 점수를 내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합숙에서 점수를 내는데 TV조선이 이제 통과 점수를 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방통위의 관계자하고 국장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불만을 본인은 지시를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기니까. 그래서 이런 그거를 가지고 밑에 심사위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회식이 끝난 다음에 다 이제 마쳤다고 회식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점수를 고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기소 내용만 보면 구속감임 당장 해임해야 됩니다. 아마 종편 재심사를 위해 가지고 합수까지 하면서 보안을 지키다가 방송통신위 위원장인 한상혁이 방송 점수에 불만을 제기하자 회식이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재점표를 여러분들 그냥 바꾼 겁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마 MBC 방송에 제3노조가 있는 약간 우파 성격이 강한 그런 노조 모양입니다. 노조 이름이 시민 언론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한 언론 시민 연대위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기소는 사필 규정이고 이 문제가 제대로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 참으로 질긴 알박기 인사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화가 미치지 않을지라고 생각했는지 뭐 본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만 이겼으면은 다 덮을 수 있는 것이죠. 한상혁은 종편 제허가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넣고 심사위원 중에 결연이 발생하자 직권을 남용해서 심사위원에서 이미 탈락한 민언연 미디어 위원장 A씨를 시청자 및 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앉혔다. 언제든지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하고 단체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 합숙평가 기간이 종료 하루 전 평가표를 제출한 이후에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재허가 통과 수준이란 보고를 받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의 분명한 의중을 확인한 방통위 담당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다음 날 아침 심사위원장 윤모 씨를 불러서 심사위원들과 접촉해서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요청했고 심사위원 A위원과 B이사는 이를 수정했다. 그 이제 한상혁 통신위원장이 이런 것을 두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변호사니까. 그러나 일반 상식을 밀어보게 되면 당연히 한상혁 통신위원장이 개입해가지고 재천표를 조작 지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좌파 성향 언론단체 이사나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러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을 여러분들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하게 여러분들 증거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까지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였던 거죠.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표를 제출한 뒤에 보안이 해제되고 방통위 심사지원팀과 심사위원들이 연수원 내 회식까지 했는데 다시 점수를 고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표를 재교부하는 일이 말이 되는 일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사표 재교부와 점수 수정이 일어났다. 사건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을 뭐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저지르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고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장기 집권한다고 하면은 나라의 이런 털이란 것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이런 권력들이 독주하거나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에 연속적인 10차례 이름 계속해서 올린 것이죠. 그 연속적인 그런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우리도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언제 정도 멈춰지고 또 언제부터 좀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이 실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5월 3일 날 있었던 이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긴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멈추어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예고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들이 실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국의 신문 가운데서도 잘 포착해서 기사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10회 연속 인상 10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가지고 야단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과 격차가 1.75%포인트 사상 최대치로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고통이 뒤따르지만 한국의 금리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미국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무려 1.75%포인트로 확대됐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예, 파월 의장이 발표한 성명문서에는 추가 긴축 정책이 곧 종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정례 회의를 마친 다음에 나온 성명에서 인플레 대응을 위해 몇 번의 추가적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3월입니다. 이번 성명에서는 몇 번이라는 말을 뺀 채 추가 긴축 정책의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상이 곧 중단될 것이고 이번이 소망하기에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 경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파월은 최종금리 수준 거의 도달한 것 같다. 이렇게 기자가 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정말 이분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물가 수준이 높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신용 여건을 보고 앞으로 결정하겠지만
최종금리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그런데 기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온라인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그리고 추가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겁니다.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명쾌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약간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는 뭔가 하니까 미국의 4월 민간 고용 신규 고용이 29만 6천 명을 증가해가지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넘는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용시장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건실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가가 여러분 꺾였지만 여전히 미 연준의 목표 물가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그 금리 인상 회의 끝에 파월 의장이 명료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기자들이나 월스트리트의 이렇게 해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은 금리 동결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 또 보고 싶은 것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발표한 성명을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은 3월 4월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좀 완화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희망하기에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중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낫겠죠. 앞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야기에서 실린 것과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나왔던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결정에 나왔던 그런 성명서에 담긴 내용보다도 훨씬 더 그때는 몇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쌈 몇몇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빠졌다는 것이죠.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려면 리세션 불황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2005년부터 2010년 후반기에 있었던 그런 불황기에는 이렇게 금리를 오른 상태에서 불황이 왔기 때문에 미 연준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됐던 10차례의 금리 인상은 현재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인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불황의 징후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야기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불황이 명확하게 되면은 리세션 불황이 명확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겠지만 아직은 고용시장도 견고하고 그다음 물가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앞으로 그런 것을 멈추게 될 거다.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그런 투자자들은 이 정도에서 금리가 동결될 걸로 파월 의장의 성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파월은 명확하게 미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부 사람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 연준이 여전히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 뭐 그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신규 고용 인력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 미국의 이 저 기업 영역에서의 그런 고용이 4월 달에 예상했던 에코노미스트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 어쨌든 주변의 고금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안정 추세를 찾아서 그렇게 되면 금리 부담이 좀 덜할 건데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사용요금을 연체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폭등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아닐 정도로 연체율이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가장 바닥 경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연체율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것이 법원에 더 이상 이제 빚을 감내할 수 없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 접수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시계일 자료를 보게 되면은 경기가 얼마만큼 악화되고 있는가를 상당히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점수 건수입니다. 2013년부터 10년치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대개 9천건 그리고 경기가 좀 좋을 때는 7천건까지 이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천건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중반기 이후부터 급속하게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228건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나의 현재 바닥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그런 지표다. 또 하나 이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실에서 이렇게 확보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은 뭐 이 갚다 도저히 이제 감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번쩍 드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부터 대개 여러분들 만 명 정도였습니다. 만 명 정도. 그런데 2023년도에 여러분들 1.7배 정도 17,567명까지 그렇게 증가하는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채무조정 신청자 수나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사건의 접수 건수를 보게 되면은 바닥이 상당히 지금 어렵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고 제2의 카드 대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바닥 경기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앞에서 본 그래프를 통해서 본 것에 이름 더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분기 중 7만 명을 넘었었고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가 3만여 명이 이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 명이 도달하게 됐는데 이 같은 건수는 작년 1분기에 비해 가지고 각각 40%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주택 매입 자금이나 그다음에 투자 자금을 대출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작년 중반 이후에 금리 급등의 악재가 겹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빚을 연체하는 한계 대출자가 제1금융권인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참 여러분들 빚이라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까? 빚이라는 것이 겁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정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또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은 빚을 못 갚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심적으로 위축되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빚을 여러분들 지금도 지었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불치의 병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 본 거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조망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고금리 급전을 빌려 쓰는데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이미 10%를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3개월 이상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해수불능으로 분류되는 대출금 비율이 전체 여신의 5%를 넘었었고 7개 신용카드사 연체액이 1조 원이 넘었었고 카드 결제금을 쪼개서 내는 리볼빙 결제 신청액이 7조 원을 넘었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돈을 빌려준 여신업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 단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들어서 대출금 연체가 급증하는 조짐을 보이자 시중은행들은 이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는데 작년 1분기보다도 무려 4배가 많은 6,682억 원을 손실 대비 충당금으로 쌓았고 KB금융만 4대 금융그룹이 총 합치게 되면 1조 7,338억 원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2.4배 늘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제 은행권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실이 더 많이 연체율이 급증해 가지고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바닥 경기가 굉장히 이제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올해는 뭐 이 헐값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산들이 많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은 지금 계속해서 그 빚을 만기 연장한 쪽으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 자료는 참 놀랐는데 지난 3년간 2030 세대 빚이 110조 원이 늘어나 가지고 514조 원이 됐네요. 3년 동안 11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20대부터 30대에. 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빚을 권유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개인이 이렇게 빚 덫에 빠지게 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감당할지 참 걱정이네요. 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게 보시게 되면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021년 0.09%에서 2023년 0.14%로 은행의 기타 대출은 0.28%에서 0.43%로 그다음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가계대출은 5.36%에서 6.68%로 카드 대출은 2.63%에서 2.9%로 이게 아마 가계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 모아입니다. 지수가 장기 평균이 100을 상회하면 향후에 가계 부실 리스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세로 미뤄보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게 이 가계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가계 부실 선행지수입니다. 그 다음 다음에 보시면은 제1금융권인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0.24%에서 0.36%로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내 은행 기업 대출 연체율인데 이 오렌지색인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업 대출 붉은색 중소기업 회색 중소법인 옅은 푸른색 개인사업자 짙은 남색 모두가 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거의 같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런데 성장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간별로 한국의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낮춰보지 않습니까? 이 옅은 회색은
작년 또 중반기 정도에 발표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짙은 색은 작년에 11월 말이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 기관들이 한국은행, OECD, KDI, 정부가 다 여러분들 1%대의 여러분 성장률 예측하는데 이것도 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빚은 뭐 이미 짊어지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숫자로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2023년도에 이런 부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반면에 이제 헐값으로 자산이 매각되는 그런 것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죠. 어쨌든 참 부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하기를 또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또 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렇게 개혁 이야기하지만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은 노동개혁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개혁이란 것은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연금개혁을 외치고 노동개혁을 외치지만 실상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태리 이 노동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총리가 아주 젊은 분입니다. 멜라니 여성분입니다. 이탈리아 여러분들 국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참 디자인적으로 아주 멋지고 컬러도 멋지고 그러는데 격렬한 지금 노동개혁 저항 세력들에게 지금 반대 세력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신을 살펴보니까 이태리의 라이트윙이니까 우파 내각이 뉴 레이버 마켓 리폼 신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승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틀 전 기사가 쫙 이렇게 외신이 뜹니다. 이 보면은 이탈리아도 참 이탈리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일단 이탈리아는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논문에 이제 조금 오래된 그런 내용입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니까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더 심각할 겁니다. 이게 이제 1981년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07년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맨 위 이 점선이란 부분들이 시간당 제조업체의 임금이 여러분들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지수화했네요. 25부터 125까지.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여러분들 이 빨간색 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노동 생산성을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임금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계속되게 되면은 결국은 뭐 감내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도 생산성이고 둘째도 생산성이고 셋째도 생산성이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으면은 생산성을 올려야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이 지불이 될 테니까 지금 이태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은 이렇게 갭 있게 계속 확대가 되니까 2007년이 이 정도니까 아마 지금은 뭐 폭발 직전일 겁니다. 이 격차가.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오른쪽 여러분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게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보라색 가장 왼쪽에 있는 보라색이 노동 생산성입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예. 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덴마크, 이태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USA, 프랑스, 스웨덴, 벨지움, 핀란드, 이게 도이치, AUT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은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겁니다. 생산성이. 이제 이게 2007년 정도 다루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거의 폭발 직전에 도달해 있을 거다는 이야기죠. 노동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너무나 확대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좀 젊은 우파 정치인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좌파 정당이 추진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적인 신민소득을 도입. 이재명 씨가 됐으면 도입했겠죠. 그럼 파산 났을 겁니다. 4년 만에 혜택과 기간을 대폭 줄이고 계약직 고용 조건도 완화해서 기업의 단기 계약 고용을 길을 넓혀주는 노동개혁 시행령을 의결했다.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공짜 점심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사는 비결은 딴게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점심은 자기가 비용을 내고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핵심에 이탈리아의 우파 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공짜 점심 줄이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을 유인화시키는 것이다. 18세 59세 빈곤층의 신민소득을 현재 가구당 월 평균 550유로 약 81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월 350유로 약 51만 원으로 줄이고 수련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제한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재앙에 부딪히겠습니까? 당장 국가가 공짜로 81만 원 주다가 51만 원 여러분 낮추면은 사람들이 아우성 안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단기 계약직을 좀더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에 노동시장에 유연화 정책을 함께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이제 멜로니 정부가 노동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짜 점심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일 안 하죠. 신민소득이 저소득층의 근로욕을 떨어뜨려 빈곤을 조작하는 현상을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씨 됐으면 빨리 걷어냈을 겁니다. 기본소득 해가지고 재정 블랙홀이 발생해가지고 이탈리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9년 134.1%에서 기본소득인 신민소득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20년에 154.9%로 뛰었다. 2021년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중구직을 담념한 니트족은 23.5%로 유럽연합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인센티브는 뭐가 결정하느냐? 정책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책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고 부지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게 되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여러분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빛이 그냥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탈리아판 기본소득, 신민소득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어떻게 망가졌냐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전 2019년도에도 높았습니다. 134.1%입니다. 그러나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탈리아는
34%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34%에 머물렀는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첫해 2020년도에 155%까지 급증을 합니다. 나라를 말아먹으려면 그냥 기본소득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좌파가 정권한 다음 잡은 다음에 나라를 빨리 망치하겠다. 예? 나라를 빨리 그냥 허물어뜨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기본소득제 도입하면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기본소득 도입하기 이전에 이탈리아가 그냥 81만 원씩 주는 그 기본소득을 예? 도입했을 때 134.1% 국가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34.1%로 있는데 기본소득제 도입한 첫 해에 뭡니까? 150%대까지 이런 육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예. 나라를 흥하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말아먹는 데는 금세 말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좀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예. 반면 교사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나 다른 나라의 이름들 실패한 사례를 보고 꼭 같은 실패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소득제 같은 거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 이 부분을 한 장의 여러분들 도표가 선명하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이탈리아가 도입하기 이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 이후에 2020년에 얼마만큼 국가부채가 폭등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선거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2023년도 4월 5일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그 가운데서도 충북 청주 나 기초의원 선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이 이번에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충북 청주 나 이게 20%라는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20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옮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찾아낸 것이 설정값 혹은 조작값 혹은 보정값 20%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살펴봤던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원하는 대로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홍길동이 몇 표를 얻었는지 그다음에 인극정이 몇 표를 얻었는지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청주나 선거구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은 20%라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결과는 주장이 아니고 분석 결과입니다. 어떤 분석 결과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어떤 규칙을? 특정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빼앗아가지고 다른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은 그런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죠. 본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수학적 관계식과 같은 부분들이 그 득표수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A라는 것이 이 A
이 A라는 것이 이게 충주 나선거구에 중앙동, 성안동, 대성동, 용당, 금천동이 있고 위에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예. 여기 A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푸른색 동그라미는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의 중앙동 관내사전투표, 성안동 관내사전투표 191표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의 탑 대성동 사전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붉은색은 국힘당에 이번에 승리를 한 이상조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중앙동 관내사전투표 이상조 득표수는 218표, 성안동 관내사전투표의 국힘당 이상조의 득표수는 238표. 이 숫자,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것으로 활용했던 가장 중요한 선거의 결과물인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를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자연수처럼 천방지축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상주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 가지고 박한상 후보한테 더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연구 업적은 숫자에서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방정식을. 그러니까 저도 20대에 경제학 박사를 할 때 여러분들 숫자를 가지고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도움을 준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많은 데이터 이런 묶음 이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관내 사전투표라고 하지만 중앙동 산하에는 관내 사전투표소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동 밑에는 관내 사전투표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15%만큼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에게 플러스 처리를 한 겁니다. 그게 찾아진 겁니다. 그걸 찾은 결과가 여러분 바로 B입니다. 표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는지. 여러분들 여기 중앙동 보시게 되면 43.60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상조 20%나 이상조 후보가 중앙동에서 얻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20%인 43.60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 반올림하게 되면 44표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줬다?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한테 이동시킨 겁니다. 이 결과를 찾아낸 겁니다. 총 몇 표를 이동시켰는가 하니까 이상주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5,851표 가운데서 385표를 빼앗은 겁니다. 385표를 빼앗는데 거소투표에서 15표를 빼앗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0표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44표를 빼앗고 성만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48표를 빼앗고 대성동에서 이런들 77표를 빼앗고 용담동에서 62표를 빼앗고 금천동에서 139표를 빼앗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조작값 20%란 것은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0.40이니까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0이죠. 이제. 이렇게 표를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플러스로 넘긴 겁니다. 그 규칙이 찾아진 거죠.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만지는 세력들이 누군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표를 빼앗아가는 쪽이고 국힘당이 항상 표를 빼앗기는 쪽입니다. 그 왼쪽에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가짜 후보별 득표수인 거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이상조 득표수에는 빼앗긴 표수가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의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는 빼앗은 표, 훔친 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A 자체가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A 자체는. 그럼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추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앙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의 민주당 박한상 후보가 184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4표에는 이상조 후보한테서 가져간 44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4표에서 44표를 빼주게 되면 진짜 이상조 후보의 중앙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온 그게 여러분 몇 표인가 140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40표를 받은 후보의 표를 44표를 더해 가지고 184표를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해 준 겁니다. 그럼 국힘당의 이상조 의원은 중앙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218표라고 발표했는데 이 218표에는 표를 빼앗긴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44표를 더해 주게 되면 진짜가 나온 겁니다. 진짜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에 218표에서 44표를 이름 더해줘 가지고 262표가 나오는 거죠. C는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낸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A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거소 관외 중앙 이렇게 쫙 나옵니다. 예, B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표가 이동한 것, 표를 빼앗긴 것을 찾아낸 겁니다. 빼앗긴 표는 자연스럽게 뭐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B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진짜를 추정치를 구한 겁니다. C는 후보별 진짜 득표수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금천동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는 이런 조작을 안 하니까 똑같습니다. 1344표 1344표 그 이런 금천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는 진짜는 753표를 받았는데 표를 더해줘 가지고 이상조 후보한테 훔친 표를 더해줘 가지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892표가 여러분들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139표를 더해 가지고 반대로 국힘당의 이상조 후보는 원래는 834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쪼그라들 가지고 695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A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니까 정확한 규칙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상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 100장당 20장을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랑 함께 이동시킨 그런 수학적 관계식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만든 것이 A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B에 나와 있는 겁니다. 표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는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정치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학위 논문의 상당수는 뭘 하는가 하니까 숫자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학위 논문이 많습니다. 젊은 날 제가 20대에 이런 학위 논문을 쓰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숫자를 보면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일을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 숫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딱 자료를 주면은 제가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에서 숫자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숫자가 이동되지 않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C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140표 184표라는 것은 진짜 가짜 262표가 210표는 진짜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 그래서 국힘당의 후보가
청주 나 선거구에서 승리를 했지만 나 선거구에 승리를 했지만 표를 이동시킨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표가 이동된 것이 이렇게 발각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여러분 뭘 우리가 봤습니까? 어제는 울산 남구 나 선거구 국힘당이 여러분들 가졌던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울산 남구가 우리 텃밭인데 이번에 지는 걸 보니까 다음에 강남도 총선에서 위험하다. 2023 총선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예.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A가 이름 뭐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걸 분석해보니까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100장당 국힘당 후보가 얻은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한테 이동시킨 게 나온 겁니다. 이게 B입니다. 작업 결과가.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C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되면 신정사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진짜는 2195표로 얻었는데 선관위가 2351표로 뻥튀기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뻥튀기 했습니까? 신상현 후보한테서 156.30표 반올림 처리한 156표를 2195표에 더해가지고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쪽엔 더해져 한쪽은 빼앗아야 되는 거죠. 신상현 후보가 2284표는 예, 빼앗긴 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 156표가. 그래 진짜를 구해보니까 2284표 더하기 156표니까 2440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숫자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그냥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숫자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숫자가 조작을 한 것이 숫자를 만든 것이 뭐 어떻게 그 양반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넘어가기를 바랄 뿐이겠죠. 이게 청주 나 선거구입니다. 선거를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편했던 도둑놈들 1권 총론 도둑놈들 2권 3권 2022년 대선 그다음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이 책들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비하면은 다 그냥 가십, 그냥 뭐 소일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이 도둑놈들을 응원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책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